야식을 엄청 먹었어요. 라면에 닭발에 곱창을 먹고 참외 운동으로 등산을 갔다. 아니 산을 타기도 전에 이미 등산이야 지금. 이제 진짜 등산하는 거. 야 많이 녹아졌다 다행히. 등산이 뭐니? 뭐? 나 복숭아. 복숭아 사과. 여러분, 오늘 저는 등산을 갑니다. 어제 사촌이랑 야식을 엄청 먹었어요. 라면에 닭발에 곱창을 먹고. 지금 사촌이랑 같이 무뼈 닭발을 시켜 먹었어요. 사촌이 원래 다이어트 중이라서 전혀 안 먹거든요, 이런 거를. 근데 갑자기 입이 터져서 이걸 먹다가 급 곱창을 시켰습니다. 참외 운동으로 등산을 갑니다. 짠! 안녕! 더워라. 아니 산을 타기도 전에 이미 등산이야 지금. 진짜 버스를 타야겠어. 그러니까 말버스 탔어야 된다. 오르막길 어떻게 자는 걸 타지? 너무 힘든데? 이제 좀 입구에 다 와가는 중. 자세히는 아! 아, 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저 블랙? 어. 산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간다고? 두둥탁. 터치가 안 됐어. 어디? 여기. 아, 어머, 날라갔어. 아직 식탁 구매인데도 경치가 다 보이네요. 이제 진짜 등산한 거. 짠. 생명수. 나와? 어. 아 진짜 시원해. 야, 저거 뭐야? 저거 뭐지? 저 높은 빌딩. 잠실? 와, 바람 진짜 많이 불어. 너무 좋다. 아이고. 네, 미안한데, 손을 안 먹어. 뭐야? 야, 손으로 먹어? 아. 얼음, 아직 꽝꽝 얼려있다. 야, 몇,
와이드 와졌대. 이거 뭐야? 아이스? 수건은 목에 둘러. 수건? 그래. 이거 수건은 얼려왔어요. 너무 더우니까. 물을 묻혀서 살짝 얼렸는데 전날에 목에 두르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야, 많이도 가졌다, 얘. 등산의 묘미. 이 뭐, 나 복숭아. 복숭아, 사과, 수박. 아, 맛있겠다. 엄마 이거 한 거고. 나 왼손은 마. 살짝 맞아. 어. 왼손은 한 번. 됐어. 야, 아까. 달다, 달아. 야, 복숭아 너무 맛있는데? 다음 수박. 겁나 크게 썰어왔어. 얼린 거 맞지? 응. 아니, 깡깡 얼었어, 아침에. 그치? 너 이거 하면 더 시원해서 힘 날지도 몰라. 이렇게 얹어서 가라. 으, 진짜 차가워. 진짜 집수건 아니야? 아, 그냥? 어, 괜찮은데? 무거워서? 아, 너는, 몸이. 겁나. 시원해? 어, 시원해, 시원해. 너는, 너는 어. 나보고 챙겨놓고 넌 안 챙겼냐? 왜 챙기지? 가자, 가봅시다. 오! 우와, 너무 좋아. 여기서 이렇게 아쉽지만 라면 하나에 진짜 너무 맛있겠다. 그치? 와, 진짜 진짜. 이게 정상이야, 벌써? 이거 들판이야.
거야. 조심해. 야 봐봐 소. 찐이야? 와 진짜. 이야. 아 조심 말하고. 아 찍었어. 아 진짜. 와야 야, 이거. 야 너 진짜 위험해. 조심히 가자. 우리 둘 중 하나 진짜 이거 다쳐야 끝나겠다. 찍었어. 와. 야 너무 위험해. 와 진짜. 야 이 엉덩이나 닦아. 야, 진짜. 근데? 아, 먹어야 돼요, 피트 없어. 그래? 하나. 치즈. 당 충전을 해야 하니까. 치즈 맛있어? 떨어 쏜다. 왜 안 꺼져? 잘 찐다. 와 앞에 여기 다리 힘이 없어 지금. 어 뭔가 이게 나 내려올 때 힘을 다 쓴 것 같아. 너무 그러네 지금. 어 올라갈 때 하나도 안 힘들었거든. 맞아 맞아. 다 왔다. 오늘 등산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너무 개운해. 근데 너무 더웠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맞아. 다 이 정도 더위에는 어. 딱 좋아. 날씨가 딱이었어. 아 너무 좋았어. 어. 그래서 생각보다 힘들지 않고 할만했다. 너무 할만했는데? 다음엔 더 난이도 있는 등산을 한번. 아차산 몇 번 오고 다음에는 어. 북한산 가자. 거기 진짜 힘들어. 아. 갑자기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가는데? 거기 진짜 힘들어. 다 왔습니다. 오늘 등산 끝. 다리가 종아리가 너무 아파. 그래서 안고 싶어. 집 가서 싹 씻고 누워야지.